삼재에 좀 답답하고 내가 좀 그래도 좀 조심해서 잘 넘기고 싶다 그러면 제 말 듣고요. 좀 깨세요. 그러고 나면 금전 손재도 조금 없을 것 같고 인간으로 답답한 것도 좀 없을 것 같네요. 안녕하세요. 용산골 할매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이번 시간에는 삼재. 네. 삼재띠 하면 뭐가 있죠? 소, 뱀, 닭이죠. 근데 여기 또 삼재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? 뭐 금전이나 뭐 인연, 연애 뭐 이런 거겠죠. 사람도 보통. 금전이죠. 네, 금전이죠. 네. 그래서 순서대로 이번 시간에 소띠, 삼재띠인데도 금전운이 어떨까? 25살 정축, 37 을축, 49 개축, 61살의 신축 이렇게 보여요. 그래서 소띠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금전운을 좀 보자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래도 금전운이 썩 나쁜 운은 아니었어요. 근데 2021년도에 넘어가면서 보니 아주 금전운도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. 하지만 소띠들이요, 띠별로 봤을 때 소띠들이 내년에는 금전운이 좀 많이 답답하다, 이렇게 좋으냐 나쁘냐 물어보면 좀 많이 좀 답답한 운세로 보여요. 특히 37살 을축생 가지신 분들은 손재수가 조금 있어요. 37에 보통 이렇게 성준이 들어오긴 하지만 손재가 조금 보이고요. 예를 들어서 남한테 뭐 이렇게 보증을 쓰거나 사인을 하거나 이랬을 때 내가 좀 손실이 좀 많은 걸로 보여요. 그래서 이 소띠 가지신 분들이 2021년도 나가는 삼재에 정말 한 해만 곱게 잘 조심해서 나가시면 그래도 좀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 소띠분들 올해 잘 넘기셔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삼재띠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. 네네. 대표님께서 소띠분들 힘내시라고. 네,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쁘고 삼재라고 다 좋지는 않아요. 근데 지금까지 삼재에 걸려서도 본인들이 뭐 자기 나름대로 뭐 부적도 쓰신 분들도 있고 뭐 삼재풀이 하신 분도 있고 뭐 많잖아요. 근데 네. 내가 좀 조심해서 넘어가시려고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좀 팁을 줘도 되나요? 주시면 네. 당연히 좋겠죠.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무속인이나 무당집에 오셔서 하시기가 조금 곤란하고 힘드시잖아요. 네. 그러면 보름날 이 오곡밥 이렇게 조금 집에서도 각자들 해 먹잖아요. 그러면은 나물하고 이런 것 좀 이렇게 오곡나물, 삼색나물 이렇게 갖고 좀 갖고 바가지로 갖고 나가서 세거리, 네거리에서 삼재 절이 가라고 삼재 소면 이렇게 하시든지 해서 바가지로 문 앞에서 세게 한번 칵 치고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고 무나물 그런 게 싫으면 보름날 그냥 바가지라도 좀 깨고 나오셔요. 우리가 보통 차를 사잖아. 그러면은 두부나 계란이나 이렇게 치고 나가잖아요. 미리 깨지라고. 그런 것처럼 이 삼재에 좀 답답하고 내가 좀 그래도 좀 조심해서 잘 넘기고 싶다 그러면 제 말 듣고요. 바가지라도 좀 깨세요. 그러고 나면 금전 손재도 조금 없을 것 같고 인간으로 답답한 것도 좀 없을 것 같네요. 네, 감사합니다.